안녕하십니까. 2023년 5월 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구속이 안 됐습니다. 왜 그럴까?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,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, 잘 아시다시피 3월 24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3월 29일날 기각을 했는데, 그때 이런 겁니다.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, 이렇게 돼 있죠.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. 그러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시로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됐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기각된 것 아닌가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그래서 수사가 조금 서둘렀던 것 아니냐,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 그걸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자료, 서울 북부지검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2020년 3월 11일 심사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. 종편 채널 반대 활동을 해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했던 민언연, 뭐 잘 아시죠? 민언연,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인가 뭐 이래서, 사실상 지금 현재 민주당의 외곽형 시민단체입니다. 시민단체라는 탈을 쓴 민주당의 주변 단체죠. 그 소속인 A씨를 방통위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였다. 그래서 표현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확인됐다,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확인됐다. 그리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합숙으로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, 그러니까 만점이 10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654.53점,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이 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점심사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중점심사사항은 총점과 관련없이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. 근데 그 과락이 없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거였는데, 한상혁 위원장이 당시 양모 방통위의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최종 그 평가 결과를 보고를 받고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, 양 국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인 TV조선 심사위원장한테 TV조선 중점 심사상의 점수를 과락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했다. 한상혁 위원장이 이러한 추가 감점에 대한 전화 보고와 3월 말 점수 수정 사실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은 뒤에 점수가 고의 조작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승인을 의결했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종합편성 채널을 재승인하느냐 하지 않느냐, 또는 재승인하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을 하느냐,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게 어찌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뭐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,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. 왜? 방송의 위력이 몇몇 댓글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다고 볼 수 있죠. 이걸 조작하려고 했던 거고, 거기에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이른바 헌법정신을 위반한 사건인데 얼마나 사안이 중대합니까? 근데 이 사안, 왜냐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사안의 중대성,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이거는 드루킹 여론조작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인 이미 명백하다.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. 그런데 왜 구속이 안 됐느냐, 왜 법원은 3월 말에 방어권 보장 얘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더군다나
TV조선 재승인 점수의 누설 조작. 이 부분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주도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했을까? 이런 부분인데,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.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정책국장한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. 강한 불만이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이 되어 있는데, 그럼 이 강한 불만이 과연 무엇일까? 지시냐?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이건 또 왜 명확치 않을까?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마 검찰에서 틀림없이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증하려면 이 양모라는 방송정책국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. 2020년 3월 11일 이때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고, 그 이후에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방송정책국장이 자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중점사항에 대한 과락도 없고요. 이래서 재승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. 라는 보고를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. 검찰의 보도자료는 강한 불만인데 그 강한 불만이 뭐냐 과연.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, 한상혁 위원장은 오리발, 방송정책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아닌가. 그게 3월 말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지금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다. 그러니까 여전히 아 뭐 강한 불만인 거는 맞는데 그럼 바꿔라, 조작해라 이런 지시는 현재 이 양국장이라는 사람의 증언으로 진술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. 그러니까 3월 말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와 지금 상황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재청구해봤자 또 불투명해진다. 영장 발부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. 물론 그때와 지금은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다를 겁니다. 그렇긴 하지만 그때하고 상황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이래서 그냥 불구속 기소, 구속을 포기한 것 아닌가. 구속 시도를 포기한 거죠.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이 절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 저희 수십 년간 기자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이 양국장이라는 사람은 왜 그럼 한상혁 위원장을 위해서 이걸 총대를 맸을까?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. 왜냐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지. 본인이 틀림없이 그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냥 강한 불만만 표시했는데, 불만도 뭐 어떤 식으로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불만만 표시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 합숙 중인 심사위원 일부를 불러내서 조작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. 했을 리가 없어요. 진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. 양국장은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. 이게 진실인데, 사실은 사실관계는 양국장이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걸 진술을 안 하니까,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,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게 궁금해 주실 겁니다. 이 양국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무언 영화를 보겠다고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한상혁 위원장을 감싸고 있을까? 글쎄, 이거는 제가 몇몇 변호사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죠.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정도 되면은 이미 뭐 이제 뭐 공무원 거의 은퇴할 나이쯤 됐고, 그런 나이에 지금 여기서 본인이 진실을 털어놨을 때, 그랬을 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마 구속될 겁니다. 구속되고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가. 그래서 이런 때 보면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죠. 그랬을 때 본인 죄를 대폭 경감해준다. 지금 이 사람 구속된 상태입니다. 경감해준다 내지는
석방해준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세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기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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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를 했습니다. 그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합숙 중인 심사위원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다.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. 근데 플리바게닝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죠.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털어놔서 자기한테 이득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손해볼 것도 없다. 왜냐하면 죄가 경감되질 않으니까.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자기가 모셨던 한상혁 위원장을 위해서 의리라도 지키자 뭐 이런 것 아니겠는가. 이제 그렇게 제가 변호사 몇 사람하고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이 양국장이라는 사람의 심리 그걸 그렇게 이해가 된다. 만약에 정말 양국장이 본인이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죄를 경감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털어놓는 게 정의에도 맞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. 그것 때문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을 면한 것 아닌가. 그러나 지금 뭐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?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까지 임기입니다. 뭐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7월 임기가 끝나고 이제 재판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. 뭐 그 전까지는 공판 준비 기일 거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. 아니 이런 정도의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현직 장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준다? 그러면 뭐 앞으로 처벌받을 사람? 여론조작에도 처벌받을 사람 거의 없죠.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돼서 만기 좀 직전에 형 집행정지로 나왔지만 그래서 나왔죠.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올해 구속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구속되느냐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에 실패했다. 뭐 구속이 곧 유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구속에 실패했다.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그랬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